이재성 선수랑 경기를 한 게 실질적인 결승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기셨다고 많이 자만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차명환 선수 같은 경우는 한 16강이나 8강 정도에서 맞붙는 저그라고 저글링 뮤탈만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으로 저그전을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이브 저그전으로 이겨드릴 테니까 많은 벽을 느끼시고 저희 팀에서는 하이브 운영이 안 좋은 운영이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이브 저그전을 많이 당해보시고 정말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동원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선수, 일단 컨디션이 좀 어떠신지요? 어제 밤에 좀 많이 자서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컨디션 100점? 네. 그렇군요. 이 신동원 선수와 미디어 데이트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의 손톱 길이는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아세요? 신동원 선수는 손톱 길이가 자신이 말한 적정 수준이 돼야 게임이 잘 된답니다. 손톱 길이 마음에 드세요?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본인이 직접 하신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차명환 선수는 컨디션이 어떠신지요? 신동원 선수가 잠을 많이 자서 컨디션이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연습을 하다가 많이 잤기 때문에 컨디션은 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시작입니다. 뭐, 이 차명환 선수 하면은 무엇보다도 긴장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낙천적인 성격이 높게 선수를 맡고 있는데 오늘 떨리지 않으세요? 떨린 감정보다는 되게 기대되고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한다는 게 정말 기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굉장히 차명환 선수의 평생의 기억에 남는 날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차명환 선수가 오늘 우승을 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우승하는 것뿐더러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부모님한테. 네, 오늘 어머님 생신이기 때문에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차명환 선수가 기대하는 게 없어진 날인데 자, 이제
두 선수 경기 내적을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동원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잘 주무셨다고 했는데 네. 좋은 꿈 꾸셨나요? 아니요, 꿈은 안 꿨어요. 꿈 안 꾸고? 네. 아, 경기 내적으로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데이 때도 한번 김동호 감독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기에서는 차명환 선수보다 신동원 선수가 더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아, 뭐 패러다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그 대 저그전 기본기 싸움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그 김동호 감독이 얘기했던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차명환 선수보다 기본기도 좋고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경기로 보여드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빨리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뭐 차명환 선수는 주로 하이브 저그전을 계속 이제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담당 PD를 생각하지 말고 매 라운드 몇 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길어야 한 10분 정도 가죠. 그러면 경기 시간만 30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본기에 충실한 경기를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경기를 끝내겠다라고 이제 신동원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하이브 운영을 하려면은 최소한 경기 시간이 15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그 하이브 운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온 차명환 선수 같은 경우는 신동원 선수가 경기를 빨리 끝내겠다고 이야기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되게 이런 신동원 선수가 준비해온 양산형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양산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팬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던 저그전, 저저전 정말 짧고 재미없다 이런 거 깨버리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10년 동안 이런 저그전 보셨을 텐데 이제 제가 오늘부로 많은 변화를 줘서 바꾸고 싶어요. 좋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우승해서 네 우승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차명환 선수고요. 자, 신동원 선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외로이 전투를 펼쳐야 됩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과 부모님께 한 말씀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 와주셔서 경기할 때도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고 빨리 예, 경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진정한 최강자가 탄생된 현장 MSN 신동원 선수와 차명환 선수, 차명환 선수와 신동원 선수의 세계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38개월 동안 1위 자리를 혼자 지켰던 이재동 선수가 없는 것도 처음입니다. 예, 그 이재동 선수를 똑같은 상황에서 결국 꺾고 올라온 이 신동원 선수와 예. 그리고 그 신동원 선수의 기본기에 충실한 저그전을 완전히 깨부시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올라온 이 차명원 선수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형식의 저그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저그들이 올라왔으면 일반적인 양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글링 싸우고 뭐 밑에 달라고 스커니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양상을 어떻게 펼지 모르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의 경기 순서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전 3선 등재 3대 5 3대 1이 가장 많은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신동원 선수나 차명환 선수나 모두 다 3대 1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한 경기 정도는 내줄 수 있지만 나머지 경기는 내가 모조리 잡겠다. 이런 그 의지를 밝혔고 일단 1세트 2세트 같은 경우는 4인용 맵이고 변수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차명환 선수가 방금 웃는 이런 표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 쪽은 차명환 선수고 변수 없이 그냥 레어탱크에서 저글링 뮤탄스로 붙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신동원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하이테크든 판짜리든 기본이 되는다고 말하고는 신동원 선수며 꿈을 꾸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뭐가 저 차명원 선수입니다. 네, 상대전도 1대1이고 최근 들어서 신동원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항상 그동안 나왔던 그런 경기 네. 양상들 저우전 저글링 뮤탄을 같았습니다. 근데 차명원 선수가 지금 올라오면서 말하고 있는 거는 예고제입니다. 예고제. 그렇죠. 빌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명원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고의 끝을, 그 운명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데뷔 첫 우승이고요. 그리고 양쪽 팀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승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칸의 첫 결승은 첫 준우승이라는 거 이런 지금 타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테크스 합쳐 이후 첫 우승 등등등.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광을 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차명원 선수 입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칸이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저그가 결승, 뭐 우승을 하냐 결승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예. 이미 전인 미남의 땅을 밟고 있는 차명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차명원 선수 이 기록의 대기록이 달성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차명원 선수 밝게 웃으셨네요. 아이고, 이런 감사합니다. 야, 오늘 정말 저저저를 보시는 안목이 있으신 것처럼 죽일지를 모르는 안목도 있으세요. 감사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명의 선수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양상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상 빌드를 말하고 있어. 이것도 전략이잖아요. 이걸 말하고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차명원 선수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안 하는 그건 심리전이 아니라 그렇죠. 아, 그렇게 할 거야. 아니 결승전, 4강 결승전에서 빌드를 미리 얘기해놓고 말하는 선수가 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말하면서 경기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차명원, 신동원 선수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실력만으로, 기본기만으로 꺾어주겠다입니다. 자, 하얀 선수 신동원 선수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은 저그의 절대 원탑이었던 이인덕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명원 선수는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이재동 선수를 연속해서 잡아내고 우러나 한참에 대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가는 이런 접전 끝에 집중력 그리고 안배야 이런 부분 신중한 선수가 결국 이재동 선수를 꺾어내면서 경기에 올라왔거든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세상에 날고 뛰고 긴다라는 말은 그 이재동 선수를 기본기 싸움에서 똑같은 뮤탈 싸움을 이긴다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예. 다 저 패러다임이 안 바뀌었던 이유 그 전에 패러다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전 패러다임에서는 신동원 선수가 이재동을 극복하고 그 누구만 우주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지역까지 신동원은 가야 됩니다. 페라는 빌드 빨려고 하는 동작에 발전이 없고 브루토스에게 강대 있다면 저그에게 내가 있다고 말하고 차명한 선수입니다. 하이브 운영 뭐 이것만으로 저그만 때려잡고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태아 신상문 김민철 김성대 김구현 김영훈 이런 선수 쟁쟁한 선수 다 꺾은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거기에다 저그전 만나면 하이브 운영까지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한 재밌는 경기를 하기 위한 팬분들을 위한 경기 하기 위한 그런 시작입니다. 이제 저우도 결승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꽃등심을 함께 만들어주겠다.
라고 그 이겨내게 말했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저만이 유익하니까 한 탄자는 여기에만 도착하면 이제 재미없는 저분들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